여기 항상 단골인데 음식을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해요. 여기는 뭐 한 10년 단골이죠? 저쪽에 원래 화제스 쪽에도 다녔었으니까 한 10여 년 이상? 한 15년은 된 것 같아요. 이곳의 국물 맛을 한번 보면 필연적으로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데 이곳 단골 손님들은 칼칼한 국물에 우렁을 추가해서 시원한 맛을 즐기는 대장파와 구수한 된장 베이스 국물 맛을 고수 시래기로 감칠맛을 낸 정통파로 나뉜다고. 시원한 맛에 속이 좀 약간 풀리는 느낌?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좀 속이 좀 채워지는 느낌? 육수 자체가 보약이잖아요. 한번 리필을 했대요. 된다고 써있잖아. 어디? 여기가 추어탕이 무한 리필이야. 그러네. 처음 봐요. 추어탕이 무한 리필? 아, 진짜? 덕분에 전국 인삼, 우렁, 청국장 등 원하는 재료만 추가해 다양하고 푸짐한 보양식을 무한대로 즐길 수 있는 장점까지. 비린내 안 나고 진하고 담백하잖아요. 여기서 바로 잡아가지고 하는 거라 큰 냄새 뭐 뻘름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사실 먹는데 그래도 또 추어탕 하면은 가을에 먹어야 또 좋다고 해서 찬바람 날 때 많이 먹죠.